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성능, 가격까지 모두 다 잡은 탁상용 가습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회사 생활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겨울에 사무실은 피부가 쩍쩍 갈라질 정도로 진짜 심하게 건조한데요. 목구멍이 말라서 커피를 계속 부어 넣어야 합니다. 개인 가습이 아주 절실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가습기는 집에서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사무실 개인 책상에 비치해두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품 디자인이 너무 예쁘거든요. 책상 위에 예쁘고 좋은 게 있어야 일할 때 기분이 좋죠. 이 제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지수 탁상용 가습기입니다. 예쁜 텀블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디자인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인테리어가 자동으로 되는 디자인이죠. 이 회사가 디자인 하나는 아주 기똥차게 뽑아내는데요. 제품 소재도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제 취향 저격이죠. 제품을 하나씩 살펴보면 상단에 초음파 가습이 되는 구멍이 두 개 보이는데요. 가습이 두 배로 돼서 실제 사용해보면 아주 풍부하게 가습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방울도 나노 사이즈로 아주 작아서 손을 갖다 대도 응결이 되지 않는데요. 물론 아주 가까이 대면 응결이 됩니다. 그리고 가습기 주변이 적거나 물이 고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건 일반 가습기보다 가습량이 적어서 그런 거죠.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옆면을 보면 충전구와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4000mAh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용 가능 시간은 가습기 한쪽만 사용했을 때 최대 14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대략 13시간 조금 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사이즈가 아주 깜찍한데요. 한번 누르면 양쪽에서 가습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번갈아 가면서 가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전원이 꺼지죠. 이 제품은 추가로 무드등 기능도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제품 하단에 무드등이 은은하게 켜지는데요. 수면등으로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전원 버튼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뚜껑 옆쪽에 있어서 뚜껑을 열 때마다 자꾸 누르게 되는데요. 이건 좀 에러다 싶습니다. 물은 일반 텀블러처럼 넣으면 됩니다. 뚜껑을 열고 닫는 방법이 텀블러와 똑같은데요. 뚜껑을 열어서 물을 넣고 그냥 돌려서 닫으면 끝이죠. 이 제품 모양이 너무 텀블러라 가습기가 넘어지면 물이 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됐는데요. 물은 한 방울도 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습기가 넘어지거나 뚜껑이 열리면 가습이 자동으로 중단되는데요. 안전장치도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좀 신기하게 생긴 부분은 가습이 되는 뚜껑인데요. 아래쪽을 보면 다른 제품과는 달리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버를 열어보면 필터가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이 물속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통도 항균 소재로 되어 있어서 물속에 있는 세균의 활성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작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쓴 게 보입니다. 이제 가습기를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가습이 분수처럼 아주 잘 나오고 소음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저는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서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다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침실에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요. 소음이 컸다면 절대 사용하지 못했을 텐데 조용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제품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습도 측정 기능이 없다는 건데요. 원하는 습도에서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까지 있었다면
가격이 엄청 뛰었겠죠. 지수라이프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디자인도 좋고 성능의 가성비까지 모두 좋은데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제품도 역시나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실 디자인에 혹해서 산 제품인데 이렇게 좋을지 몰랐네요. 탁상용이나 개인용 가습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끝!